벌써부터 성충이 나오게 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조아입니다. 자, 요즘엔 지금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있잖아요. 가을이 된 겁니다, 가을. 그러면 이제 가을이 됐으면 뭘 잡아야 되죠? 여기 보이는 이 도끼와 삽으로 제가 사슴벌레들을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가을이 됐으면 이제 저희가 수액채집이 아니라 도끼채집, 삽채집 이런 걸로 잡아야 되는데요. 나무가 이렇게 서있거나 누워있는 그런 썩은 나무들을 주로 공략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그런 방법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재밌게 한번 보시죠. 자, 오늘 제가 공략할 나무입니다. 여기 보시면 엄청 굵고 서있죠? 이 나무가 제가 겨울 때 하던 나무예요. 겨울 때 하다가 이게 나무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포기했었는데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1년이 지나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잠깐 쳐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나무 뽑으면 이제 톱사슴벌레하고 그런 게 엄청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나무가 있죠? 이렇게 팠어요, 이렇게 땅을. 땅을 팠는데 이렇게 죽은 나무를 이제 좀 잘 뽑으려면 먼저 이런 식으로 여기 붙어있던 뿌리거든요. 뿌리를 먼저 잘라줘야 됩니다. 죽은 뿌리들이 좀 이게 되게 성가셔요. 되게 성가셔가지고 먼저 뿌리를 잘라낸 다음에 삽 있잖아요. 큰 삽으로 이 아랫부분을 좀 깊숙하게 안쪽을 파고들게 이렇게 파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파고들면 나중에 이게 쑥 파이겠죠. 그때 흔들어서 좀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저 나무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진짜 길 가다가 한번 나무를 찼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나무를 찼는데 여기 애벌레 있죠, 애벌레. 톱사슴벌레 6층이 나왔어요, 지금. 와, 크기도 괜찮게 큽니다. 그럼 제 낚시를 이용해서 한번 꺼내볼게요. 나온다. 와, 나왔다. 여러분, 지금 톱사슴벌레 6층이에요, 톱사슴벌레 6층. 크기도 괜찮게 크네요. 자, 그럼 이 나무를 대충 해보고 제가 나머지 나무들은 조금 더 찾아본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그 나무를 했었는데 많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새로운 나무를 하나 찾았어요. 지금 여기 보시죠. 지금 조금씩 패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 쪽은 얹고 이제 땅으로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와, 이거 시큰 좀 보세요. 진짜 엄청 많아요, 시큰이 지금. 굵기도 하고 되게 많기도 해요, 시큰이. 와, 여기 지금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지금? 안쪽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일 텐데요, 여기. 자, 보이죠? 큽니다. 커요. 이것도 아마 톱사슴벌레 같습니다, 이것도. 보통 뿌리 부분에는 톱사슴벌레가 많이 서식하고 있거든요. 자, 나왔습니다. 네, 역시 톱사슴벌레네요, 톱사슴벌레. 얘체는 암컷입니다, 암컷. 톱사슴벌레 암컷 유충. 자, 이제 이것도 이제 여기다 놓고. 여기 한 마리가 또 튕겨서 나왔네요. 조그만 일령 유충입니다, 일령 유충. 이것도 아마 톱사슴벌레일 거예요. 이거 진짜 땅을 파봐야겠어요. 이건 나무에는 거의 없고 땅에 많을 것 같아요. 얘들은 잘만하면 성충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 2령, 갓 2령이 된 유충도 있습니다.
자, 그럼 나무는 이 정도만 쳐보기로 하고 이제 땅을 한번 파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충하고 성충이 같이 나왔어요. 와, 유충? 유충 나왔고요. 이쪽에 성충이 나왔는데 아마 이 성충은 지금 못 나오고 죽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 그렇네요. 아, 못 나오고 죽었네요, 이거. 오래 우화를 했는데 못 나오고 죽었나 보네요, 이거. 아, 아쉽네요. 자, 그럼 그 이쪽에 한 마리가 더 있어요. 오, 뭐야? 유충이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 나왔고요. 자, 그럼 계속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잠시만. 아, 지렁이구나, 이거는. 지렁이도 있어요, 지렁이. 아, 이건 지렁 버리고요. 계속 파보도록 할게요, 제가. 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번데기방이 있는데요. 와, 성충이 나왔습니다, 성충. 과연 어떤 성충일지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는. 나뭇가지가, 여기. 오케이. 나온다, 나온다, 나왔다. 우와, 여러분, 톱사슴벌레 암컷입니다. 벌써부터 성충이 나오게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성충이 나온다는 걸 알았으니까 계속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유충? 우와, 엄청 커요 진짜. 우와, 이건, 이야, 와우, 거물급이야, 거물급이. 와, 엄청 큰데요. 톱사슴벌레 유충인데 엄청 큽니다 지금. 와, 크다. 이거는 좀 더 씌운 다음에 이제 성충 우화시키면 되게 큰 녀석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계속 못하겠어요. 아, 힘들어. 아니, 너무 힘들어요, 이거. 진짜, 삽질을 오랜만에 했더니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아, 자, 그럼. 나무가 계속 하고 있는데, 안 빠져요. 나무 안 쓰러지고. 아, 진짜, 이 위혹이 상실돼가지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이고, 힘들다. 자, 이제 채집물을 좀 보여드려야겠죠? 오늘 채집물. 자, 여기서. 이렇게 유충들, 큼직한 유충들이 이렇게 나와주고요. 성충은 딱 한 마리. 톱사슴벌레 암컷이 좀 나와줬습니다. 자, 보시면 암컷이 있죠? 이렇게 나오고요. 오늘은 솔직히 물량보다는 그냥 경험. 어떤 곤충이 나오나 그 경험상으로 했던 것 같네요. 오늘 채집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좀 더 영향가 있고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